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그 앤 똘류입니다. 저희는 이게 처음에 지금 캠핑카를 오늘 대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한 1억 정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 8천 정도면 사겠지만은 옛날 1억 정도 했는데, 요 캠핑카 잘 보십시오. 요건데 저희가 지금 예, 초저렴하게 1억 5천 정도로 제작하신 달인을 만났습니다. 자, 보실까요? 빠밤. 빠밤. 끝내주죠. 자, 모양 똑같은데 다 나무로 만드셨어요. 목재로. 목재로. 예. 목재 비용은 한 3,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 가구들이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정도 드셨다고 하시네요. 제작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으니까 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더 좋았겠죠. 자, 볼까요? 사장님, 요거 한번, 여기 배터리가,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가, 이제, 보니까는 아까 겁나게 많이 작성이 1000W. 1000W요? 1000W? 1000W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1kg. 배터리가 1kg. 예, 그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며칠 쓸 수 있어요? 전기장품 다 돌릴 수 있나요? 지금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네, 다 돌려요. 태양광도 따로 위에다 잘 네, 하신 거예요? 태양광 위에 넉장 1000W 정도 올려야죠. 아, 넉장 1000W 정도 올리고. 자, 보시면. 우와, 대박입니다. 배터리가, 와, 장난 아니네요. 직접 제작하신 거. 원래 그 목공일 정도를 하신대요. 그래갖고, 다 돌리고 하면은 에어컨까지 돌려갖고 한 2박 3일 쓰나요? 아니, 계속 충전되니까. 계속 충전되니까. 네. 2박 3일이 아니라 계속 돌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광이 충전식이잖아.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밤에 쓰고, 또 쓰고 나면 줄으면 낮에 태양광 충전식이. 아, 그렇게? 예. 아, 그걸로 충전이 다 되나봐요? 예. 시동을 특별히 걸지 않아도? 예.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차에서 나오는 전기가 자동으로 충전식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거 해갖고, 차 배터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아, 이렇게 연결이 있어. 예. 그 차가 시동을 걸면 차도 충전식이고 또 위에 태양광이 충전식이고 네. 여기 창문 다신 것도 그렇고 여기 창문, 보시면 창문 우리 창문 다는 거 여기 이거랑 좀 똑같이 여기라도 창문도 모양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여기 창문도 그렇고 그렇죠 만드셨어요 그러네요 역시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아 비행기 소리 지나가서 소리가 다 묻혔대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삼성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성 에어컨 장착 여기는 이제 뭐 낚시하시면 될 것 같은 것 낚시하는 도구들 네. 자, 이 문입니다 뒤쪽에 문 뒤로 또 탈 수 있게 아, 뒤로 이렇게 탈 수 있게 문 사다리 가스통 이렇게 있고요 빠밤 오 하겠습니다 자 아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버 구독 캠낙새끼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빠밤 출입구가 전부죠 아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눌러보세요 사장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요.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자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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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여기 보시면 씻을 수 있게 여기 개수대로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씻을 수 있고요. 아, 개수대 물이 네, 빠질 수 있게. 순간 온수기가 달려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가 볼게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온수기가. 온수기가 달려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에어컨.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빵떡형님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빵떡형님님이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들. TV가 이렇게 큰 거를 이 저희 집에 있는 TV보다도 더 큰데요 사장님? 55인치. 55인치? 와. TV는 안 켜셔도 됩니다, 예. 예. 스카이 라이프로, 이렇게. 보시죠? 와. 자, 방송은 끄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노래방도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또 침실이 있고, 2층 침실이 있고요. 지금 오디오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지 노래방 기계가 다 이렇게 있어요. 노래 부르시고. 밑에 냉장고도 야, TV는 있고. 진짜 와 대박이네요. TV가 사장님 몇 인치예요? 55인치. 55인치. 와. 전기가 12.5 안 떨어지네요. 딱 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기 밥솥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아예 그냥 개수대를 아예 이렇게 네. 설치하셨고, 물탱크는 몇 리터짜리 설치하셨어요? 물탱크는 나는 혼자니까 네. 한 20에서 40. 아, 그렇게 해서 쓰시고, 낚시하시네요. 낚시하시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아, 수납장들 별도로 제작을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뭐, 여기다 책상에서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모니터가 원래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야, 근데 TV는 정말 큰데요? 선생님? 내가 워낙 노래방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노래방을 그 좋아하시니까? 아, 딱. TV하고 노래방만 해도 한 200 거세요. 와. 200, 지금 이제 쓰신 지 4년 되셨죠? 네. 네. 4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석구석 이제 사용감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했고. 노래방하고 이제 TV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갖고 바닥엔 보일러가 들어오나요? 네, 보일러하고 전기장판. 아, 전기장판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와, 대박이네요. 냉장고도 설치하셨고, 일단 사장님 우선 주로 노래방이나 뭐 TV 이런 거 보시는데 주종적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혼자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잠자리는 저 뒤에 따로 있고. 밑에도 자고, 위에도 자고. 위에도 자고, 아, 이렇게. 잠자리를 두 군데로 분리를 해놓으셨네요. 에어컨은 뭐, 지금 보시니까 요거 하나 틀어놓으면은. 여기 안에 뭐. 완전히 한여름에. 네. 이번 올여름 되게 시원하게 지내셨어요. 네. 아니, 나, 우리는 항상 그래. 여기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올여름이 겁나 시원하게. 냉장고 있고, 여기 설거지하는 곳도 있고. 오빠 잠깐 나와봐라. 아니, 이쪽으로 붙어. 여기 보면 설거지하는 데 있고, 가스레인지, 밥솥, 이렇게. 4년 내서, 4년. 주방이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 말씀드렸지만, 뭐 사장님도 그렇지만은, 제주도가 그냥 나중에 그냥 이렇게 여생 보내기에 자기 일 다 하고, 사장님 4년 되셨대요, 이거. 그러니까 제작해져갖고 오셨구나. 그치? 그냥 이렇게 캠핑카 하나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낚시하면서 여생 보내기에는 제주도만큼 좋은 곳이 없죠, 그렇죠? 낚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지. 따로 집 없어도 되니까. 요새는 코인 빨래방이 많아서, 그렇죠? 빨래하기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좋아. 빨래는 무슨 안 되시고, 코인 빨래하고, 나무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혹시 비에 맞고 이러면 썩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게 제일 안 썩는 게 나무예요. 제일 안 썩는 게 나무라고요? 쇠꼽 보면 바닷가 가도 금방 상하고 단열도 그렇고 나무는 햇빛을 받든지 뭐 바닷가 나가 바닷물이든지 제일 질긴 게 나무야. 페인트칠을. 나무가 더 오래 간대요. 제가 별거 다 만들어 봤어요. 판넬로도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판넬은 판넬이나 캠핑카들이 뭐 어디 약하냐면 바닷가에 나갔을 때 바닷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해풍에 몇 년 못 가서 다 상해버려. 안에서부터 썩어 나와버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보면 어떤 냄새 나는지 알아요? 이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 편백나무. 편백나무 여러분들 그거 알지? 편백나무 그 우리 그 저 뭐냐 그 찜질방. 찜질방에. 냄새가 좋아요. 향기가 좋아요. 우리 안에서 밥 해먹고. 담배 피시는 것 같은데도 냄새가 편백나무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치. 피터원치드. 그렇지. 이제 4년 정도 다셨으면 캠핑카로 낚시하면서 다니시는 거에선 제주도에 그냥 아주 그냥 달인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365일 있으니까. 그죠? 그쪽이 제일 많이 잡히고, 제일 쉽고. 그럼 양식장이 쫙 있어요. 대정이? 그럼 그 대정에서 그 대정이라고도 모슬포라고도. 모슬포 있는데도. 모슬포라고, 대정 그 모슬포야. 그거가. 그런 쪽으로? 요 근처에는 또 뭐, 어디 괜찮은 데 없나요? 이 근처에는 낚시 괜찮은 데는 애월 쪽. 애월? 애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사천도, 총 금액이 얼마 드셨냐요? 이게. 1500 정도 썼냐. 1500이요? 바깥에 거 나무판 얼마 드는데 이 안에 가구들이 속에 좀 많이 들어가시는 거죠. 안에 가구들이. 지금 여러분들 사용감이 있지만은 이 4년 써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사신 거네. 노래방도 있고.
잠자리 안에 잠깐 좀 비춰달래요. 어, 궁금하신가 봐. 그냥 이불 깔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긴 그냥 이불 깔려 있겠지. 요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노래방 좋아하시니까 이게 빵빵하게 우퍼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여기 낚시장비도 이렇게 세팅, 정리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됐네. 보시면. 됐어. 자, 우리 이제 바깥쪽으로 한번 봅시다. 바깥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거는 이제 변기는 그냥 이렇게 보고 비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네. 우선 변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가스통도 있고요. 사다리 올라가는 거 있고. 사장님 혹시 이쪽 라인에도 배터리가 있나요? 아, 공구통. 일하러 다니니까. 오. 그러면 여기서 공구통이네요. 아. 네, 따님 생기는데. 공구통. 와. 아, 전국을 그렇지. 네, 전국을 다니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목수일이나 이런 일을 할 줄 알면 되게 편하다, 그렇죠? 네. 일거리가 많이 있죠, 아니면. 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이 목수일이 일거리 할 게 많더라고. 단가도 괴양코. 대안가도 괴양코. 단가도 괴양코 돈 벌기 제일 빠른 길이 아직까지 건축이야. 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수일 하시니까 그냥 전국 다니면서 일거리 있을 때 일하고 오시고 하면서 하는 거죠. 차는 뭐냐고, 차가 뭐니? 야, 어저께 제가 이. 1톤차. 1톤차요? 1톤차래, 1톤차. 야,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딱 그 스타일에 맞는 분이 딱 나타나시네. 그치? 목수일 하면서, 목수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일거리들이 많으니까 하고 다니면서 해갖고 여행경비 벌고 가끔씩 이래갖고. 정기 검사 되냐고 물어봐 달라는데. 이거 검사는 힘들죠? 아니요, 검사는 여러천에. 아, 이, 어떻게? 이거 잡기가, 잡기가 딱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이게 딱 들리잖아. 아, 차만 가서. 차만 앞으로 쭉 빠져서 검사 갔다 오잖아. 아, 그러네. 집에서 사용할 때는, 집에서 차를 사용할 때는 집에서 그걸 내려놓고, 차는 차대로 그냥 사용하고 놀러 다닐 때만 싣고 다니는 거야. 아, 이거 자키로 떠서 내려놓고, 그리고 검사 끝나면 또 와서 이렇게 달고, 아,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게 다리가. 아, 이게 그 외국 거도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차만 빠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차만 빠져서. 차만 검사한대요. 이게 왜 좋냐면은, 잘 때 그걸 발을 네 개로 딱 내려놓으면 차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아. 캠핑카들은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려요. 근데 이건 흔들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발을 딱 내려놓으면, 잘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해놓으셨구나. 꼭 내려올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람 불고 이러면 차가 많이 흔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발을 네 개로 딱 내려놓으면 이게 흔드는 게 그렇죠. 약하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손으로. 저희 여기 저희가 렌트한 캠핑카랑 비교하시면 거의 흡사하죠. 진짜 흡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무로 만드신 거, 이걸 렌트한 거. 야, 두 개 딱 비교하면 좋네. 다 보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캠낙세키의 핫도그 들었어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저렴한 캠핑카 그다음에 또 기존에 나와 있는 비싼 캠핑카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